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 m c 회의가 마무리된 날은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다 내주고 다운는 속폭상 나스닥은 하락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f m c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새롭게 해석을 했는지 이제서야 반응을 좀 보입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이상은 아니다란 쪽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라는 인 더디지만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이상은상관이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금리 이상 가능성은 태블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회의 자체가 없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졌다 이런 쪽을 해석을 하고 그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준 뭐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번 생각을 더 해본 거죠 금리인하는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동결 내지 금리인하지 금리인상은 아니다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참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작년에 금리인하를 올해 뭐 일곱 여덟 번까지 얘기하다가 싹다 줄어버렸는데 싹다 줄어버려 이제 와서 한번 하더라도 금리 쪽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참 시장 투자가들은 참 어, 어려운 거죠 예. 주도자의 생각에 마음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은 이번 fmc를 통해서 금리상 인 아니다 라는 쪽 충분히 긴축적이다 라는 말은 이게 시장의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10년 물 국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금 내려온 게 우리나라 원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고요. 또이 국채금이 내려오면서 기술주들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한3% 정도 올랐고요. 애플도 2%대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캘컴은 9.7%는 올랐는데요.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미국은 항상 이 실적 플러스 가이던스거든요. 매출 전망. 매출 전망이 강력하다 해가지고 9.7%를 끌면서 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오늘 밤 미국 시장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전월보다 둔화됐느냐, 강화되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 FMC가 진행이 되면서 제롬 파울이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일부 피력을 했거든요. 일부 피력을 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둔화가 됐는지가 관전 포인트죠. 만약 둔화가 됐다면 주가는 좀 어렵고요. 둔화가 됐다면 약간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수 있죠. 시장 예상치는 24만 개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달에는요 30만 3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6만 정도, 6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었을 거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다. 서부텍사 중진류는 어, 수요 부진과 아시겠지만 어, 계속해서 어, 방출을 하죠, 그렇죠? 방출 유가 많기 때문에 에, 약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축유를 약 이렇게 자꾸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 낮아지고 있다. 는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은 1.5%, 다운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0.7%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 다운은 이 윗꼬리를 메워주는, 윗꼬리를 메워주는 상황이 된 거고요. 윗꼬리를 메워주는 상황.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나스닥은 양봉이 나와서 22선까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윗꼬리를 다 메워준 거죠. 그렇지만 추세가 반전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부텍스다스 중진료을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80% 밑으로 떨어졌어요 수요의 부진과 비축의 방출로 인해서 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요 지금 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요 박스거리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박스거리 그려놨죠 요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된다 그랬죠 3%대에 있는데 이게 한번 떨어질 수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내려와야 될것 같고요. 아마도 이걸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정부에서도. 그래야지 언준이금리나할 명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달러도 어, 지금 어저께 1,375원. 그러니까 그저께 1,382원. 정도 거래가 했었거든요 어저께 1382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1375원에 끝났는데 여기는 지금 1366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66원, 67원 그러니까 약 10원 정도가 8원에서 10원 사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흐름 제가 지난번 한번 여기 6일선까지 왔다 가야 는게 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환율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밸류업. 발표가 있었죠, 밸류업. 밸류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이번에 완전히 해서 올때 나온다고 하죠. 근데 시장은 자꾸 실망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제성.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세제 지원. 한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그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율공시 연일회 이거잖아요 연일회 공시 조건 그래서 공시를 안 하면 뭐 문제가 되는 뭐 이런 식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율공시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뜨뜸이지구나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가 미국장에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홍콩의 상승에 의해서 버티고 그 다음에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붙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별게 없어서 어, 막판에 좀 주가가 이 고점에서 밀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도 좀 계속 뭐 수정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뭐, 어, 강제성이나 세제 지원안이 없으면 이게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정, 왜냐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되죠. 솔직히 자율공시가 아니라면, 뭐 진짜 확실하게 의무적 공시라면, 그들이 내놓는 것만 보고도 일반 투자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대충 보고 뭐 거기 따라서 뭐 이렇게 취합해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공식이라면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밸류 가이드라인이 이 자유 공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공시가 나오냐 안 하냐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을 원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개인 투자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지표를 기업이 제공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어떻게든.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할수 있다는 라 게.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이걸 줘야만이 시장이 가는데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차까지는 시장이 조금 뜻은 미제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코시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으로 맺습니다. 어저께 기관, 외국인은 서로 양매수 아니었습니다. 막판에 양매수로 바뀌었거든요, 막판에. 3개월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요즘 전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종목 순환매장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사던 기관이 사든 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반도체가 올리고 어느 날은 2차전지가 올리고 어느 날은 밸류업 올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못 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뭐, 어, 세력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들만 돈을 따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술한매을 치는 건지, 아니면 다 각자 세력이 다른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외국과 기관이 쌍끌림면서 3일 연속을 했다라는 것만큼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